정환 씨는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저는 90년대 노래 좋아합니다. 그 사람의 음악 취향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인지 더 깊이 알 수 있다. 귀하게 모신 손님의 음악 취향에 다 같이 빠져보는 시간. 나르샤의 뮤직 살롱. 뮤직 살롱의 영광의 첫 번째 손님은요, 아주 자랑스러운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국가대표 펜싱 히어로 김종환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펜싱 국가대표 남자 사브르의 맏형 김종환입니다. 뿜뿜뿜뿜. 아, 제가 웬만하면 안 일어나거든요. 네. 뿜뿜. 아,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우리 김종환 선수 보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아기 다리고 고기 다렸는지 몰라요, 정말. 네, 사실 저는요, 우리 김종환 선수 뭐 TV에서 물론 봤지만 저는 먼저 그 전에 뵀어요, 한번. 어디냐? 네. 궁금하시죠? 네. 이따 얘기할게요. 아, 긴장되네요. 김윤희님, 요즘 펜싱 프로들이요, 제 비타민이에요. 어서 오세요. 환영을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요. 와. 우리 김소미님, 선수님 말하는 게 너무 내 스타일이라서요. 여기까지 흘러 들어왔네요. 안녕하세요. 말하는 스타일을 또 좋아하시나 봐요. 그 어떤 언변의 스타일. 아, 저는 원래 옛날에 2012년도에 런던 올림픽 금메달 땄을 때도 이렇게 예능이나 방송 프로그램을 나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카메라가 저를 이렇게 비추고 있으면 저의 본 모습을 못 보여주겠는 거예요. 너무 긴장돼서. 긴장되고 울렁울렁거려서. 어. 근데 이제 벌써 9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그 카메라 마사지도 좀 되고 카메라 마사지 그냥 또 이제 결혼도 했고 네. 더 이상 뭐 내가 잘생겨 보이기도 필요 없고 그냥 편한 내 모습을 보여줘야 해서 그래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저는 편하게 제, 그냥 제 본 모습이에요. 그렇죠. 저도 네. 그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하게 됐고요. 우리 신경진님께서 와, 정한 선수 입담 장난 아니던데 오늘 샷이 밀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너무 여유로운 정한 선수. 오늘 또 제가 밀리는 거 아닐까 살짝. 아, 예, 걱정은 집어치울까요? 아, 그럼요. 1992님. 네. 아니, 혼자 샤디 만나러 온다니까 구본길 선수 질투 안 했어요? 하셨는데. 본길은 지금 저보다 더 바쁩니다, 지금. 왜냐면 아, 그래요? 고정 프로그램도 있고. 네,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 바쁘게 지금 방송 활동하러 다니고 있을 거예요. 네. 이제 조금 더 이제 각계전투로 열심히 이제 또 활동하시고. 네. 네. 아, 우리 김정환 선수 83년생 9월 1일 생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 네. 이제 며칠 후면 이제 또 생일에 한 번 더 나와 주실래요? 불러 주신다면 제가 3단 케이크 준비해 놓을 테니까 나와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엔간에선 제 삽이 안 쓰는데 네. 삽이 한번 쓸게요. 아, 뭐 기꺼이 제가 뭐냐면 네. 이게 너무 영광이죠. 저의 제가 영광이죠. 저의 2006년도에 그 오늘은 그대와 하늘 위로. 오늘은 그대와 하늘 위로. 아, 그리고 홀드 더 라인. 너무 오래 끌면 졸릴지 몰라. 저의 근데 최애곡이었는데 네. 그 노래를 부르신 나르샤님의 방송인데. 저희가 왜냐하면은 조금 시대가 비슷해요. 나이 차이가 저랑 두 살밖에 맞아요. 차이가 안 나서. 네. 저와의 어떤 그런 공통 분모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네. 오늘 여기 방송국 오면서 네. 뭔가 우리들만의 케미가 있을 것이다. 제가 느꼈어요. 저랑 친해지고 싶으세요? 아니요. 와, 아니래. 너무 솔직해. 아, 많이요. 아, 많이요. 네. 아, 미안해. 귀에 살이 좀. 자, 오늘 사실 저희 뮤직 살롱이라는 코너가요. 첫 방송이에요. 없던 코너인데 만들었어요. 와, 새롭게. 저 때문에요? 예. 그래서 진짜로 만들었고 이게 시작이 좋아야 된다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럼요. 아이, 그럼요. 예, 그래서 오늘 또 대단한 활약 편하게 그냥 해주실 것을 네. 제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코너는 말이죠. 매주 초대 손님을 모셔서 그분이 평소에 사랑하는 음악을 함께 들어보고 음악을 통해서 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는 대망의 첫 시간.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우리 그렇게 바쁘신 김정환 선수님 이 많은 스케줄 와중에도 꼭 뮤직 살롱을 찾아주셨으면 싶겠다라고 요청을 드리는 제가 요청했어요. 우리 제작진분들한테. 왜냐면 그 아영에서 네. 희철 씨 이기는 분 거의 없었거든요. 1초 퀴즈. 아, 네. 그래서 와, 저분은 뭔가 음악 세계관이 있겠다 싶은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시청자로서. 예리하시네요. 그래서 꼭
첫 시간은 김정환 선수가 나와야 된다. 우리가 같은 코드다. 제가 네. 맞게 본 거 맞죠? 제가 본업은 운동선수지만 웬만한 가수분보다 90년대 댄스 음악은 제가 더 예리하게 알고 있다고 제가 자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때요? 이렇게 많이 알아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강남에서 강북으로 되게 먼 거리를 맨날 학교를 통학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이게 저 때는 이제 워크맨, 그치. CD 플레이어, 워크맨, 그쵸. 아니면 MD 플레이어. 그럼요. 근데 그런 시대다 보니까 노래를 지금처럼 뭐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으로 듣고 싶은 노래만 듣는 게 아니고 그 앨범을 사면 듣기 싫건 좋건 A 트랙을 다 듣고 나면 오토리버스로 해서 B 트랙을 다 들어야 돼요. 아, 역시 전문가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귀에다 꽂고 이어폰만 꽂고 통학을 하다 보니까 누구보다 노래를 많이 듣고 운동 시간에도 심지어 러닝 할 때도 음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초입 도입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전주만 들어도. 네, 인트로만 딱 들어도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데 그 시간이 누구보다 이제 상상 이상이죠. 0.3초? 네. 역시 찐 아니 뮤지션 하세요 그냥 뮤지션. 그래서 어머니한테 제가 네. 아는 형님 방송을 본방으로 보다가 제가 이제 올림픽 메달 따기 전이에요. 네. 그래서 집에서 라면 먹으면서 그 방송을 보다가 김희철 씨가 그걸 잘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엄마한테 그랬어요. 나도 이거 잘하는데 이거 제 방이 아니고 본방이니까 잘 봐라. 근데 제가 계속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잘하는데 그걸 사회생활에서 써먹을 데가 없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 부모님들은 쓰잘데기 없는 거 잘해서 뭐하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저 무대에 나간다면 김희철 씨보다 잘할 수 있을 텐데라는 상상만 했어요. 근데 진짜 그 방송에 제가 나갈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갈고 닦은 실력을 거기서 써먹었네요. 네, 그래서 예. 비보잉도 그렇고 제가 네. 참 어떻게 보면 운동선수 치고 잡기가 많았는데 아니 그냥 뛰어난 게 많은 거죠. 재능이 많은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제가 방송에서 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오늘 좀 여한 없이 하고 가세요. 마음껏 풀어내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네. 한번 최선을 다하고 가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카라의 출연 제안 받고요. 이 방송에 꼭 나가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입니까? 진짜 사실이에요. 왜냐면 저희 네. 에이전시의 저희 매니저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라디오 방송에 나가야 된다고 해서 제가 지금 진짜 도쿄에서 한국 와갖고 하루도 못 쉬고 지금 계속 행사랑 뭐 광고 방송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 좀 쉬어야 되는데 나는 라디오는 지금은 나갈 때가 아닌 것 같다 이랬는데 근데 이게 음악을 소재로 하는 방송이다. 네. 그래서 제가 어느 방송이냐 다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르샤님이 하시는 뭐 음악 예전 음악도 네. 스케줄을 조정해서 그 시간은 빼달라. 그래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김정환 씨 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아, 내가 이렇게 감사해서 이거 어떡하지 진짜. 생일날 꼭 한번 나와주세요. 예. 자, 그렇다면 90년대 노래를 다 꿰고 있는 능력자, 찐 능력자 김정환 씨가 아카라의 음악 퀴즈를 몇 개나 맞출 수 있을지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있어요. 잠시 후에 나르샤 퀴즈를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요. 우리 아가들은요, 지금부터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정환 씨가 나르샤 퀴즈 총 10문제 중에 몇 문제를 맞힐 것이냐 예상을 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고릴라 무료로 맞춰주신 분들 중에 5분을 뽑아서 햄버거를 보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이 문자 보내주시는 동안 먼저 우리 김정환 씨 인생 노래를 같이 감상을 해볼 예정인데요. 어떤 노래를 고르셨죠? 제가 꼽은 인생 노래는 바로 이 곡입니다. 자, 정원 씨 인생 노래 바로 이 노래 H.O.T. 빛 골라주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이 H.O.T. 빛 이게 제가 이제 학창 시절 때 나왔던 노래인데요. 그쵸. 그때 저는 이 케이블 TV를 정말 많이 봤었어요. 네. 그때 뭐 KMTV, Mnet 이런 걸 많이 봤었는데 뮤직비디오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다섯 멤버의 각자 이야기가 다 나와요. 진짜네 우리 정원 씨. 네, 근데 그때가 또 IMF가 터진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조금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 때였고 그리고 각자 강타 씨는 여자친구와 이민을 가고 그리고 장우혁 씨는 폭주족이었다가 맞아. 폭주족에서 사고가 나요. 그리고
토니 씨는 동생이 백혈병인가에 걸렸어요. 야, 이걸 다 알아? 그리고 이재원 씨는 어머니가 아프셨고, 그리고 문희준 씨는 집이 좀 부유했는데 아버지가 무슨 부도가 나시면서 막 채무에 이렇게 쌓여서 무슨 첼로인가 무슨 악기를 팔아요. 어제. 아, 기억난다. 그런 얘기인데 마지막엔 결국엔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빛, 결국엔 빛이 다가온다. 그렇죠. 다시 이런 거죠. 좋은 일이 다시 생기고, 장우혁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폭주 즐기셨는데 마지막 장면이 자전거를 타고 나가면서 엔딩으로 끝나요. 아, 오토바이에서 자전거로 바뀌었구나. 그렇죠. 다 올바르게 바뀌죠. 아. 근데 제가 이 노래가 왜 인생 노래냐면 네. 이 당시에 정말 좋아했던 노래이기도 해요. 네. 근데 가끔 제가 운전을 하다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이 노래를 딱 틀면은 소름이 끼쳐요. 왜냐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제가 운동을 그렇게 잘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꼭 그 뮤직비디오의 내용과 비슷한 거예요. 마치 내 인생인 것 같기도 하고. 그때는 조금 내가 방황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운동을 그렇게 잘하지도 않았는데 결국에는 끝내는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지금의 내 모습도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이고. 네, 그래서 인생 노래라고 제가 이 노래를 골랐던 거예요. 야, 오늘 이 노래 여러분들 메모하세요. H.O.T의 빛. 이 노래가 듣고 보니까 요즘에 우리의 모습과도 약간은 비슷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다 힘들잖아요. 결국엔 다 우리에게 환한 빛이 다가올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정환 씨의 인생 노래 H.O.T의 빛 들어봤고요. 아, 마음이 뭔가 제가 조금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노래를 들으니까. 네, 맞아요. 네, 저도 메모할게요. 네. 자, 이제 아가들에게 선물을 좀 나눠드릴 겸 우리 정환 씨가요. 음악 퀴즈에 도전을 하실 거예요, 오늘. 아, 제가요? 네. 네. 정답곡의 모든 가사를요, 네. 나르샤로만 바꿔서 들려드리거든요. 아. 모든 가사가 제 이름이에요. 네. 자, 그래서 나르샤 퀴즈가 될 텐데, 제한 시간은 60초입니다. 총 10개의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힌트 다시 듣기 찬스는 한 번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 정환 씨가 몇 개를 맞힐지 정답 개수를 맞춰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께 햄버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지금 대회의 눈빛이 나왔어. 제가 지금 약간 쫄았어. 아, 제가 진짜 사소한 거에 목숨 거는 스타일이라. 자, 오늘 최선을 다해주세요. 네. 자, 준비되셨죠? 네. 가겠습니다. 나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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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르샤. 정답 진유션의 말해줘. 나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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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르샤 나르샜 나르샤 나. 정답. 한번 예쁘다고 말해줘. 5 4 3 모르면 패스하세요. 3 1 봉기라. 5 4 땡땡땡. 자, 나르샤나 르샤나르. 뭐 가사를 안 들으니까 진짜 헷갈린다. 자, 땡. 자, 나르샤나르샤 나르샤나르샤 나르샤나르샤나르샤나르. 패스 패스 패스. 나르샤나르 샤나르샤나르샤나. 정답. 정답. 아, 자. 이게 왜 그러면 갑자기 가사 나니까 멘붕이 오네. 자, 나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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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르샤. 자,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오, 어려우셨어요? 아니요. 네. 어떻게 된 거죠? 가사를 네. 나르샤로 들으니까. 네. 되게 헷갈리죠. 네, 이것 봐 나를 한번 돌아봐. 이건 들리는데 네. 계속 옆에서 나르샤 나르샤 이러니까. 이게 아닌데 막 머릿속에서 베이비복스인가 막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우리 김정환 선수가 K-POP을 너무 많이 알고 계셔서 저희는 이거 다 맞출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와, 근데 가사를 안 들려주니까 네. 이게 또 틀리네요. 음에 약하네요 제가. 아, 제가 너무 문제를 못 냈나 봐요. 아니요. 어우, 야, 생각보다 조금 고전하셨는데요. 네. 자, 핑클의 내 남자친구에게, 진주 난 괜찮아, UP의 1024. 근데 제가 여기서 의문이 있는데. 네, 의문. 제가 작가님한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전 네. 인터뷰 때. 누구나 아는 노래로 네. 이제 문제를 내 주신다고 했는데 UP의 1024. 이거 모르세요? 이게 대표곡 맞나요, UP의? 제가 아니면 알기로는 바다? 뿌요뿌요 아니면 바다인데. 아, 그래요? 저. 아, 사실은 너무 잘 하셔 가지고 저희가 네. 예, 고심을 해 봤는데. 와, 이거 제가 또 연습할 게 또 생겨 갖고 지금
나르샤로 다시 연습해야겠네요. 그럼 생일날 나오셔서요. 이거 한 번 더 하세요. 지금 찐 당황했어요. 아 그렇구나. 와. 야 재밌다 재밌다. 네. 우리 이선영님께서 아 쉽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풀어보신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김정환 선수는요, 예? 한 번째 성공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아가들 중에 한 개라고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햄버거 받으실 분들을 뽑아야 하는데 선곡표 당첨자 명단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르샤 퀴즈 함께 저희가 나눠봤는데요. 네. 생각보다 조금 어려워 하시긴 하셨지만 재밌었습니다. 아 마음이 좀 씁쓸하네요. 네. 잠시 후 3부에서 김정환 선수의 플레이리스트를 또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나르샤 아브라카다브라 3부 시작됐고요. 아,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김정환 씨가 음악을 또 찐으로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 노래들이 담긴 플레이리스트를 공개하면서 우리 정환 씨는 음악에 대한 또 어떤 추억이 있으신지 함께 네.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그리고 여러분도 듣고 계시다가요. 좋아하는 음악 나오면 저도 이 노래 좋아해요 라고 공감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소개되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아주 좋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정환 씨 이제 저희가 음악 얘기를 계속 할 텐데 일단은 그 1초 퀴즈 잘하는 비결로 음원이 아니라 CD를 들어서 그렇다라고 네. 또 말씀을 하셨는데 야 이거 봐 나랑 이렇게 통할 줄 알았다니까 강남역의 태평 레코드에서 CD를 구입했습니다라고 말한 그렇죠. 적이 있으신데 그렇다면 김정환이 최초로 구입했던 앨범은 어떤 앨범이었을까요? 어떤 노래죠? 저는 잭스키스의 폼생폼사 이 앨범 따라다라다라당 그쵸 근데 그거 아세요? 처음에 폼생폼사가 데뷔곡이 아니에요 타이틀이 원래 다른 거였어요 학원별곡이었어요 맞아 맞아 네,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 되게 틀린 게 그때 나오신 이런 아이돌분들 잭스키스 H.O.T. 신화 이런 분들의 노래가 다 뭐였냐면 주제가 학원폭력이었어요 맞아요 좀 시대적으로 그쵸 뭐 악동보고서라든지 근데 이제 세상이 이렇게 또 좋아진 거죠. 예전에 이 노래가 다 학원 폭력이나 맞아요.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지금은 다 뭐 해맑고 거의 사랑 얘기가 많아졌죠. 사랑 얘기. 네. 저도 처음에 학원에서 잭스키스 이 앨범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 당시 이런 걸 접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이 앨범이구나. 그러면 이거 이 CD 강남역에서 사신 거예요? 그 큰 네. 레코드샵? 그렇죠. 땡땡 레코드. 지금은 강남역에 땡오 단오. 그쵸 옷가게로 바뀌었죠. 그쵸. 저도 거기 지나갈 때마다 옛날 생각 많이 해요. 맞아요. 그때 우리 그럼 같은 세대야 진짜. 그 옆에 땡티엘 존. 아 맞아요 맞아요. 그때 CD를 많이 모으셨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 아 CD는 좀 넉넉한 친구들이 CD를 샀고요. 저는 그렇게 넉넉지 못해서 테이프를 샀어요. 그 또 테이프 나오는 거 이렇게 또 묶음 해가지고 상품을 보내고 그 니어카에서 그죠? 파는 거 저는 그래서 그 당시를 너무 이렇게 그리운 게 요즘은 그런 게 없는 게 예전에 크리스마스 이브나 이럴 때 되면 압구정 로데오 거리 아니면 강남역 이렇게 가면 캐롤이 그렇게 나오면서 눈이 와요 그러면 참 그 분위기를 다시 맛보고 싶은데 그죠. 요즘은 뭐 저작권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좀 많이 분위기도 바뀌고 어떤 흐름도 많이 바뀌고 시대적으로 참 그때가 아날로그 시대였는데 저도 좀 그런 클래식함이 좋거든요. 요즘엔 못 따라가겠어. 너무 스마트해져서 맞아요. 네, 잭스키스의 폼생폼사 그러면은 그 길에서 듣던 뭐 캐롤 이런 거 뭐 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그 당시 좋아했던 캐롤? 머라이어 캐리 이 앨범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그쵸? 저는 여름에도 캐롤을 들어요 시원해지려고 아니요 뭐 이 제가 뭔가 그 캐롤에서만 나오는 약간 이런 종소리 장가 장가 네. 장가 장가 그런 게 무슨 중독성이 있나 봐요 제 와이프가 맨날 그래요 여름에 왜 캐롤을 듣냐고 근데 캐롤만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인트로는 항상 차임벨이 울리잖아요 네 맞아요 차임벨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오면서도 네. 오 산타라고 요즘에 오 산타? 네, 머라이어 캐리랑 아리아나 그란데 그리고 한 분 또 계신데 그분 성함을 모르겠는데 그 노래가 또 와닿더라고요. 요즘에서 오 산타? 네, 그리고 아리아나 그란데의 뭐지?
산타 텔미? 산타 텔미. 아, 그 노래도 되게 좋고. 아, 노래방 가고 싶은데 정한 씨랑. 어, 그럼 마지막으로 구입한 CD 있으세요? 마지막으로요? 네. 뭐 이게 생각보다 최근이 아니에요. 네. 왜냐면 그 당시에 땡리바다라고 해갖고 음악을 다운받는 프로그램이 그때 이제 컴퓨터로 다운받는 게 그때 막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이 CD를 구입한 건 아마 되게 의외인 게 뭐가 있냐면 저는 양현석 씨 앨범 악마의 연기 YG의 최초곡. 아. 근데 그 YG 최초곡 전에 또 킵식스라고 있어요. 킵스 나를 용서 용서해 그런 노래도 좋아하고. 아, 노래방 언제 가지? 좀 아. 옛날 노래 많이 좋아요. 하, 옛날 생각난다. 그때 A4 그... 용서해 줄래 아세요? 용서해 줄래 알죠. 용서해 줄래. 네, 그게 휘성 씨가 거기 있어. 알아요. 원래 멤버셨던. 네. 그리고 팬클럽의 꿈을 찾아서. 어, 팬클럽 그 오빠들 그 인원수 많아가지고 그분 중에 그쵸? 한 분이 B셨대요. 맞아요, 기억나요. 네, 네. 저는 그렇게. 임진모 씨네 거의. 네. 오늘 임진모 씨를 모셨어요 여러분. 아, 우리 아카라의 킵시스 노래 저희 자주 틀거든요. 유니티의 돌아와줘도 좋아요. 아, 알죠. 유니티의 디바 그 민경 씨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훈이훈 씨랑. 제 친구예요. 81년생. 아, 정말요? 네. 지금 무슨 쇼핑몰 같은 거 하신다고. 네, 디자이너 하세요. 아. 아니, 임진모 씨야. 유니티 돌아와줘가. 네. 와, 진짜 그 당시에 저희 학교가 중학교가 이 강남 쪽에 있었는데 네. 그 땡포스타라고 그 땡디다스 신발 있잖아요. 자꾸 땡이래. 땡포스타 그 신발 원이 네. 그 자켓 앨범에 훈이훈 씨가 딱 신고 나와요. 네. 그래서 그게 이 강남에서 유행하게 된 맞아요, 시초예요. 맞아요, 맞아요. 강남과 압구정 그 일대로 해가지고. 그렇죠, 땡디다스. 네. 그래서 전 그 자켓 앨범도 다 기억이 나거든요. 아니 뭐 할 얘기가 오늘 넘쳐가지고 일단 두 번째 곡을 저희가 또 빨리 가볼게요. 자, K 성질머리라는 별명이 있으셨을 만큼 굉장히 성격이 화끈하시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런 김정환이 펜싱 시합을 하러 가면서 투지를 불태울 때 듣는 음악은? 이 서바이버의 아이 오브 더 타이거. 로키 주제곡이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러면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서바이버의 아이 오브 더 타이거. 빰빰빰 빰빰빰. 이거 진짜 투지를 불태울 수밖에 없는 노래잖아요. 그 딱 노래를 제가 이제 국내 대회를 할 때 지방으로 이제 시합을 가거든요. 근데 저는 직접 운전을 하면서 가요. 그럼 사람들이 왜 팀 그 봉고차를 안 타고 네 차를 타고 가냐. 저는 그게 운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시합을 뛰러 가면서 시합을 어떻게 뛸 건지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시간이야. 나를 다지는 시간 중에 하나인 거네요. 포부. 너희는 죽었다. 기다려라. 내가 김정원이다. 내가 간다. 그렇죠. 가갖고 이제 도착했을 땐 벌써 이미지 트레이닝 이제 끝났을 텐데 가면서 약간 이런 노래가 많아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네. 제가 사실은 힙합 매니아예요. H.R.P. H.O.P. H.O.T.는 아니 H.R.P. H.O.P. 힙합 유남생. 그렇죠. 제가 힙합을 진짜 이 팝 이런 거 그리고 그 강남의 땡비 1999 대한민국 이런 거. 아, 천리안에서 그럼요 후원해갖고 만든. 전 테이프로 들었거든요. 아름다운 그때. 21세기. 네. 이런 것도 좋아하죠. 아, 진짜. 야, 힙합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는 우선 뭐 국내 힙합도 더 좋아하는데 네. 이제 사실 이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합을 갈 때 자동차에서 운전을 하면서 듣는 노래는 네. 이 팝 그러니까 외국 음악 네. 미국 음악에 조금 이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영어를 잘 하시나 봐요. 저 잘 못해요. 아, 못 알아들으시는데 그냥 듣는 거죠? 그렇죠. 아니, 왜냐면 제가 이 힙합 음악을 어떻게 좋아했냐면 원래 네. 가요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지금은 뭐 힙합 클럽이 되게 유명한 게 많잖아요. 뭐 홍대나 뭐 그쵸. 이런데. 근데 그 당시에 강남 땡비라고 노이즈 베이스먼트의 약자예요. 그게. 나 또 거기 앞에서 많이 얼쩡거렸는데. 양현석 씨가 운영하시는. 네. 근데 그게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땡오 단오 뒷골목에 있는데 지금 금강제. 지금 아마 없을걸요. 원래 제가 다닐 땐 산에 있었어요. 산에 있었다고요? 네. 저는 강남역 쪽. 강남역. 그다음에 홍대. 강남역 극장 뒤에 원덕베이가 있는데 원래 거기가
노이즈 베이스먼트의 거기가 그럼 본점인 거잖아요. 본점. 그렇죠. 거기 단 거기 가서 노래 들었는데 너무 이 노래가 멋있는 거예요. 전율이 느껴졌구나. 딱 그쵸? 그때. 그게 이제 힙합 뮤직 이런 뮤직인데 특히나 지금 제가 시합 가면서 듣는 노래는 네.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더 게임의 How We Do라고. 더 게임? 그 더 게임 예, 저 알 것 같아요. 빰빰빰빰빰빰 This is how we do 이런 노래 있어요. 잘한다. 그거랑 스틸 드레, 닥터 드레. 닥터 드레 알죠. 아시죠? 예. 그런 노래 딱 이게 비트 센 거 저음. 아. 이런 거 들으면 꼭 내가 힙합 주인공이 된 것 같고 힙합 영화. 에미넴도 한번 들어줘야 되는데. 에미넴 목소리는 좀 아, 그쪽은 좀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에미넴 목소리는 좀 촐랑촐랑 된다고 해야 될까? 아, 그래요?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조금 더 묵직한 톤을 좋아하시는구나. 묵직한 톤도 좋아하고 이런 뭐 50센트의 윈도우 샤퍼라는 노래도 있어요. 네. 그 노래는 제가 왜 좋아하냐면은 네. 뮤직비디오를 보면 어떤 꼬마 아이가 이 에어맥스라는 운동화를 네. 너무 갖고 싶어요. 근데 이 유리에 가로막혀서 네. 쇼핑몰에 있는 그걸 구경만 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성장을 해서 정말 멋진 차를 타고 등장을 하면서 모나코 배경은 거기서 딱 등장하면서 나는 옛날에 꿈에 그리던 걸 모든 걸 다 이룬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운동화를 사나요? 저요? 아니요, 그 꼬마가. 아, 그 운동화만 샀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 목걸이 있으면 그거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서 이제 현금 뭉치 주고. 아. 그리고 거기 막 슈퍼카 타고 나오고 막 이래요. 정원 씨 힙합이었구나. 제 마음속에는 운동선수지만 네. 찐 힙합이 있습니다. 저의 힙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힙합하세요. 자, 세 번째 곡입니다. 평소에 모든 적는 습관을 가진 우리 메모 광이죠, 김정원 씨. 네. 가사가 너무 좋아서 메모를 해본 노래가 있다면? 터보의 Love Forever. 터보의 Love Forever. 이거 비트가 힙합이잖아. 이 노래요? 아니요, 이 노래는 이거 힙합 아닌가? 네. 단 한 번 만남이 내게 너무 소중했었지 이러면서 시작해요. 지금 노래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나오고 있죠. 아, 헤드폰을 아마 착용을 하시면 더 잘 들릴 거예요. 지금 이제 노래가 나가고 있고요. 터보의 Love Forever. 이 노래는 또 어떤 추억이 있으신 거예요? 이 노래가 저한테는 되게 이제 의미가 있는 노래인데요. 네. 제 와이프랑 이제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제가 이제 어느 날 오늘 내가 프로포즈를 해야겠다. 그래서 딱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기 남산에 있는 땡이아트 저기 호텔에 저녁 예약을 해놨죠. 크, 비싼데 했네 또. 프로포즈인데. 네. 그래서 저녁 7시경에 저녁 노을이 질 때쯤 난 한남대교를 넘어간다. 근데 한남대교를 넘어가면서 이 노래가 몇 번 트랙에 있는지 알아냈어요. 네. CD 전 아직도 CD로 음악을 듣거든요. 그래서 한남대교 남단에서 시작해서 저녁 노을이 진짜 비추고 있을 때 그 트랙을 틀었어요. 근데 저는 이 노래가 인생 노래 중에 또 가사가 좋은 이유가 네. 저의 인생과도 되게 닮은 노래예요. 왜냐면 2절의 가사를 잘 보시면 네. 2절 가사 좀 띄워주세요. 제가 은퇴했을 때인데 네. 나의 화려했던 날들 모두 지나버린 나에게라고 있어요. 네, 화려했던 날들 모두 지나버린 나에게 내 마지막 같은. 사랑이 돼주겠니? 그렇죠. 뭐 나름 저도 운동에서는 펜싱 안에서는 또 화려한 커리어를 또 했었으니까. 근데 은퇴를 했는데 되게 마음이 공허하더라고요. 아, 그럼요. 근데 이제 이 노래가 참 좋은 게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 네. 내 마지막 사랑 대주겠니에요. 그쵸. 근데 이 노래를 이제 제가 틀면서 근데 이 노래 틀고 막 제가 뿌듯해하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으면 이 노래 나올 때 그냥 정면 보고 운전하다가 차선 변경하는 척 하면서 딱 이렇게 봤는데 게임 끝! 아, 그날 어떻게 교통체증 있어도 돼요? 아니면 없어야 돼요, 상황이? 교통체증 이게, 괜찮아요? 이게 이제 사비 부분이라고 하죠? 네. 그 김종국 씨가 사비 부분 딱 부를 때는
조금 속도가 올라가야 돼. 아, 속도 있어야 돼. 한 60 이하 이상으로는 가야지 이게.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사비 부분 때 조금 밟아서 쫙 가야지. 가다가 차선 변경하는 척 하면서 쓱 가야지. 그렇죠. 브라보. 그래서 프로포즈에 성공을 했다. 야, 그래서 이렇게 또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우리 뚜뚜님과. 네. 뚜뚜님. 네. 자, 터보의 러브 포에버 듣고요. 저희 돌아올게요. 터보의 러브 포에버. 다리를 달리는 상상을 하면서 한번 들어봤네요. 아, 많은 분들도 이거 메모하셔가지고 프로포즈 할 때 쓰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쓰세요. 근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네. 네. 100%. 네. 백선영님께서 이 오빠 뭐야? 완전 음악에 진심이네? 음진남이었어. 음악에 진심인 남자. 진짜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제가 알아봤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정환 선수. 조민서님, 펜싱 선수를 모셔서 음악의 역사를 듣네? 너무 재밌네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도 음악의 역사를 지금 정환 선수한테 다 듣고 있어요. 1730님 김종환 선수 이렇게 음악을 즐기느라 대체 운동은 언제 했어요? 하셨는데. 운동 시간에 들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러닝머신 뛰거나 조깅할 때 다. 운동을 하러 가는 길에 듣고 하면서도 듣고 끝나고도 듣고. 네. 진짜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네, 네. 정말 사랑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다섯 번째 곡인데요. 언젠가 펜싱 인생을 마무리하는 날 은퇴식을 열게 된다. 그렇다면 나의 은퇴식에서 듣고 싶은 노래는요? 1993년도에 앨범이 나온 머라이어 캐리의 히어로. 와, 제가 10살 때 아마 이 노래가 나왔을 텐데. 야. 이 노래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듣고 자랐고요. 네, 근데 네. 이 노래는 왜 의미가 있냐면 이 노래를 제 머릿속에서 BGM으로 깔고 내가 잘될 확률이 정말 희박하겠지만 내가 만약에 이 다음에 성공을 한다면 나의 지금 이렇게 고생스럽고 보잘것없는 나의 이런 운동을 했던 사진과 이런 게 파노라마처럼 나오면서 지금의 이제 내 모습이 완성된 거 그게 파노라마로 나왔으면 참 멋있겠다라는 상상을 하면서 운동을 했었어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그래서 지금 제가 가끔 운전할 때도 이 노래를 들으면 울어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감사함이랄까. 저도 근데 사실은 은퇴식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 우리 김정원 선수 만약에 그날이 온다면 이 노래를 듣는다면 저도 오늘 함께 나눈 대화가 스쳐 지나갈 것 같아요. 너무 지금도 좋네요. 찡해요. 그런 생각하면. 그러니까 지금 또 약간 이제 또 눈빛이 살짝 촉촉해지셨는데요. 이 노래가 약간 그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도입부라고 해야 하나? 그 부분 이 부분만 들면 아 내가 언젠가는 이걸 칼을 놓을 텐데 그때 나의 과거의 정말 성장 과정 그 부분에 이 노래를 깔면 나는 눈물을 어떻게 참지? 이런 생각을 가끔 되게 많이 해요. 치열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해왔던 나 자신이 떠오를 테니까. 지금도 아마 좀 생각이 많이 젖어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야, 오늘 좋은 노래 너무 많이 함께 해봤어요. 네. 자, 이렇게 우리 정환 선수의 플레이리스트를 모두 만나봤는데요. 저희는요, 이 여운을 잠시 간직하고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오늘 문화평론가 김종환 선수 함께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진짜 많은 방송 나가고 뭐 이렇게 TV 프로그램도 하고 라디오도 했는데 이렇게 펜싱 얘기 안 했던 적은 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밖에서 지금 한 120여 명의 스태프들이 야, 왜냐면 저는 진짜 음악을 사랑하는 김종환 선수의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아, 네, 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게. 아, 그리고 또 옛날 생각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아닙니다, 제가 영광이었고. 네. 참 제가 저의 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또 방송이었던 것 같아서. 네. 저도 너무 재밌었고 즐거웠습니다. 아까 근데 나르샤 퀴즈에서 생각보다 너무. 네. 스스로 좀 못했다고 하셔가지고 파트 2 그럼 언제 갈까요? 제가 지금 조금 표정이 조금 사실 그렇게 밝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냐면 좀 승부욕에 좀 제가 좀 집요한데. 네. 지금 그게 조금 마음에 걸려요. 생일날 나오시면요 3단 케이크와 함께 파트 2 저희가 준비할게요. 생일날요?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우리 강은정님께서 생일날 아카라이 다시 오세요. 음악 퀴즈 재도전하시죠.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혼자 연습하시는 거 아닌가 또 모르겠네. 윤혜정님, 아 진짜 80년대생으로서요. 정한 선수 제 2의 인생을 방송으로 꽃피워주세요. 자주 보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방송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네. 정한 선수의 여러 가지 모습을 또 팬분들이 보고 싶어 하시네요. 네. 네, 오늘 다시 한번 바쁘신 와중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네.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인사는 같이 할게요. 네. 네. 끝내 행복해질 거예요. 오늘도 아브라 카다브라. 에러. 에러. 에러.